대통령과 헌법 85조에 입각해서 문재인을 즉각 파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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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을 임종성을 서훈을 즉각 매우 외환제로 고발하라! 지내하는 애국 독립투사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 어른들의 자손 만대의 이 애국 충정이 흐르고 넘치고 전달되어서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우리 이 토요 집회들을 모조리 녹화해서 매일 보고되고 있다고 우리 CIA 정보통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의 만세 소리와 자유민주의 함성이 오늘도 백악관에 전달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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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한 두 개만 더 외치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악질적인 정치보복 즉각 중단하라. 탄핵은 원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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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구속은 전적으로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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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거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애국투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카톡을 통해서 신속하게 오늘 아침 미국에서 온 정보를 다 입수하고 계신 걸로 합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회담을 할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장소와 시간만 곧 발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지금 우리 비상국민회의 대표들이 몇 분 가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긴밀히 내통해서 미국을 유혹하고 꼬시는 우리말로 전략을 완전히 수립했는데, 그것은 뭐냐?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모조리 사살한다고 해라. 모조리 샅샅이 다 폐기한다고 해라. 그리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 워싱턴에 김정은 북한 대사관 국교를 정상화한다. 미국과 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난 남한의 국민들이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항거해서 정권을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주한미군은 당분간 주둔해도 좋다고 해라. 그리고 회담 장소는 지금 다른 데도 아닌 판문점이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투사 여러분,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3대는 지난 70년 동안 남북 연방제를 만들어서 먼저 남한의 사람들의 안보의식을 해이시킨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중국의 배후의 힘을 입어서 북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이 남조선을 흡수 병합한다고 하는 그 전략을 지난 70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미국과 김정은이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게 되면 이른바 남북 등거리 외교 시대가 됩니다. 서울에도 미국 대사관, 평양에도 미국 대사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에 미국은 최소한의 미군만 한국에 주둔하게 될 것이고 그 미군은 북한이나 중국의 합작 암침을 할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한 군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전신에서 곳곳에서 지휘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횃불 저 촛불 반란 군들이 하는 거 보셨죠? 그들은 바로 이 광화문에서 매 토요일마다 전체가 한 군데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한 군데 모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들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상민회의가 주관이 되어서 조만간 우리 동아민세점 저쪽 청계천 대한문 조부합 또 무슨 어디 대학로입니까? 강남입니까? 한날 한시를 정해서 모이도록 연락을 할 테니 여러분들 한날 한시에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립시다.